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투망 아시죠? 보통 바다에서 투망을 쳐서 뭐 숭어라든지 도미라든지 뭐 다양한 뭐 고등어 다 잡아서 보통 먹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투망 치시는 유튜버 분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이상 증세인지 이상 현상에 의해서 이 종류 하나가 한 번만에 투망을 쳐도 수백 마리가 잡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무튼 이상 현상이 있고 나서 지금 일주일 뒤라서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유튜버 분을 만나서 투망을 쳐보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망을 치다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겠죠. 우선 가볼게요. 렛츠기. 자, 이제 가는 길입니다. 우선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갈 땐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안녕하십니까. 빨간 투망입니다. 오늘 정부로님과 함께 멋진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멘트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 항상 그런 말투로 말을 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안녕하세요. 아무 멘트 없는 무쇠투망입니다. 오로지 무식하게 그냥 던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투망으로 유명하신 두 분과 오늘 함께 하는데, 아,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기서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상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투망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빨간투망님께서 우선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한번 던질 건데, 야, 이 뻘에다가 뭐가 나올지. 여기 서해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진짜 잘 던지신다. 대충 던지시는 것 같은데 보셨나요? 원으로 그냥 한 방에. 이야, 신기해요 진짜. 느낌이 있나요? 아무 느낌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보통 물고기 같은 거 잡히면은 네.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톡톡 쳐갖고 느낌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치면은 뭐 숭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툭 치면 강성도 뭐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 툭 치면 강성, 네. 강성도. 강성도 같은 경우는 한 번 툭 쳐버리고, 숭어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나왔네요 지금. 우와. 와, 모찌들, 모찌하고. 모찌가 뭐예요? 숭어 새끼. 아, 숭어 새끼예요? 네, 아. 다 숭어 같네요. 와. 예, 네, 다 숭어입니다. 이거 노란 눈. 아, 요런 아직 애기네. 네. 아, 진짜 놀았네요. 네. 아, 다 버려. 망둥어네, 망둥어. 와, 망둥, 이거 키우면 재밌는데. 네, 첫 투망부터 그리고... 지금 물고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해에서 대표적인 어종이죠. 망둥. 갯벌 네. 위 뛰어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네. 귀여워. 자고 있었니? 다시 자러 가. 자, 두 번째. 와, 대박이다. 저도 나중에 배우고 싶어요. 와, 근데 진짜 여기가 물이 엄청 탁한데 이게 갯벌이 약간 뒤집히면서 이렇게 물이 뿌얘진 거거든요. 서희는 사실 민물 썰물일 때 물이 뒤집혀서 좀 이렇게 물이 탁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살짝 위험하니까 전 뒤에 있을게요. 와우, 오, 개 나왔다. 어이구, 박하진가 꽃게인가 나왔는데요? 박하진가. 오, 박하진이다, 박하진. 와, 뭐야. 야, 박하진 챙겨야겠다. 통가져야 됐다. 무쇠투망님 갑자기 말 빨라지셨는데? 통 가져오신다는데요? 네, 박하진은 챙겨야 됩니다, 박하진은. 아, 작은 거라 사려주고. 어이구, 야. 야. 야, 이거 빨간 투망님 투망 찢어진다잉. 네. 오. 야, 박하진 새끼는 여기다 놔줄게요. 네, 다시. 새끼들은 놔줘야죠. 네. 아, 이번에는 세 번째. 이거 던지는 거 뭐라 하나요? 이것도 캐스팅이라나요? 캐스팅이라고 해요. 아, 캐스팅이라나요? 네. 아, 네. 야, 역시 서해는 신기합니다. 투망으로 보통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는데. 투망은 지금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오, 뭐야? 이거 7개다. 야, 오, 뭐야? 이게 물이 뒤집어지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물이 뒤집어지면서. 비도 많이 오고. 네, 네네. 비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썰물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물이 뒤집히면서 나오는 생물들을 사실 잡으러 온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원래 쏙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왔는데, 우선 넌 가고. 어, 뭐가 계속 나오네요 진짜. 아까 그게 아니에요? 어, 뭐야. 조금 더 날씬하긴 하네. 그 뭐예요? 애벌레 같이 보는 그런 제품인데. 아, 이게, 아,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 이게 식용은 안 되는데 이거 개불 잡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들어가. 새우.
어휴, 어휴, 바다새우다. 야, 신기한 거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빨간 투망님의 캐스팅! 자, 오늘 안 나오더라도 그 진짜 전설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영상 아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속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쏙 네. 들어갔나 봐요. 속이 쏙 들어갔나 봐요. 던질 때마다 2, 300마리씩 나갔었는데. 2, 300마리요? 예. 던질 때마다 200마리, 300마리 막 털어내고 막 아팠거든요, 양쪽에서. 와. 양쪽에서 이렇게 털어냈는데. 네. 오늘은 한 마리가 안 보이네요. 야, 털어내는 것도 예. 진짜 힘들었겠다. 예. 저게 지금 하는 게 바닥 긁는 거죠? 지금 바닥에 너무 빨리 당기면 고기가 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빨리 나가요. 제가 또 천천히 모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우 진짜 개 많다. 어우 뭐야 이거 흰다리 새우다. 오 뭐 새우가 적혀있나요? 중화라고 하나? 그런 새우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무쇠투망님께서 반대편에서 한번 쳐보신다고 합니다. 기대 기대. 자, 여러분 여기 진짜 무섭다. 약간 헬게이트 같아요. 여기다 게이트 하나 열어놓으면 바로 지옥. 역시 서입니다. 와, 투망도 좋아 보이네요. 제가 시중에서 네.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7만원에서 8만원. 어, 진짜요? 네, 예, 그 정도 파는 그물입니다. 또 이런 서해에서는 또 비싼 그물, 예를 들어서 수제투망 그런 거 있어요. 네네. 아, 30만원, 40만원짜리. 오. 예, 그런 거 던지면 한 방이 다 찢어져갖고, 이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서해에서 던질 때는 아, 그물은 저... 무조건 3만원에서 한 네. 7만원, 8만원 사이. 아, 저렴한 걸로? 네, 왜냐면 서해 같은 경우 이렇게 돌 같은 게 많아요. 네네네. 바닥을 확인이 안 되는 지역은 그물을 항상 물이 빠졌을 때 바닥을 봐야 돼요. 안 본 상태에서 던지면은 사자마자 한 번 던지고 끝입니다. 아, 그럴 수 네,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해 올 때는 비싼 그물 말고 저렴한 그물로 준비해서 오세요. 아우, 꿀팁이네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투망 쓰다가 버릴 수 있다란 말입니다. 와, 이거 영상에서 보던 거를 제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와, 와. 여러분들, 근데 투망이 이거 좀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던져서 쉬워 보이는 거지, 직접 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해봤거든요. 물론 저도 초짜지만, 진짜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고요. 단 한순간에 막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경험이랑 노하우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뭐가 나올지. 얼굴이다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땡겼을 때 그 느낌이 없어요? 예. 아. 원래 뭐가 들으면은 덜덜덜덜 걸리는데, 근데 바닥이 지금 뻘이 많이 지금 깔려있는 상태예요. 땡길 때 뻘 느낌 있죠? 네. 이쪽 뻘 땡기는 느낌. 아, 지금 뻘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 이거 뭐야? 광둥어랑. 개는 똑같이 많이 네, 나오네요. 어, 개 새끼들. 야. 종류별로 다 나오네, 뭐. 여기서 살아서 딴 데로 가는구만. 슈! 우와, 가득 찼어요. 아, 투망 엄청 큰 거였구나. 딱 맞게 안에다가만. 여러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네, 빨리 당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당기면은 다 빠져요. 아, 아쉽다. 네. 그리고 여기 쪽에 걸려버려요. 턱에 빨려 들어갑니다. 뭐야, 아 이거 숨어 잡힌 거예요? 네. 와, 근데 진짜 이거 투망 엄청 큰 거였네. 멀리 던지니까 체감이 안 살았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즐겨 먹는 바로 그 숭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그냥 숭어 나왔네요. 아까 눈이 노란 애들은 이제 가숭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숭어입니다. 많이 커지죠. 그리고 기수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인데, 야 우선 가.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저쪽으로 던지신다고 합니다. 오, 이번에 약간 하트 모양. 망둥어랑 개. 야, 망둥어 개만 나오네. 개판입니다, 개판. 진짜 개판이네 이게. 네, 개판. 역시 서해는 개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쏙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으셔가지고 궁금해서 왔는데, 쏙이 지금 쏙 사라져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여기 영상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아이고. 와. 이야, 이거 뭐해, 이거 어떡해. 큰일 났네, 이거. 와, 쏙입니다, 이게 쏙. 와, 진짜 일품입니다, 일품. 와, 진짜, 오유. 이거는 뭘까요? 전어 새끼네요. 어, 전어예요? 예, 전어. 야, 전어를 여기서 보냐. 예, 전어네요, 전어. 제가 동해에서 전어 1박 2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거든요. 전어입니다. 서해 전어, 그 맛있다는 서해 전어예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자선어보이서도 나오고, 우리가 가을이나 봄 제철로, 아이고. 빠져버렸어요? 아, 예, 쟤는 하나 빠졌네요. 예. 먹는다는 그 전어 새끼입니다.
아직 작으니까 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러 온 것이지 잡아서 먹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무쇠투망님께서 좀 다양한 생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고 저기서는 이제 무쇠투망님께서 또 다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던지고 계십니다. 한번 나가시면은 네. 캐스팅을 몇 번 정도 하세요? 1000번을 할걸요? 아 진짜요? 네. 아니셔요. 어제도 한 열몇 시간을 던졌어요. 열몇 시간이요? 어제 감성돔 60마리 잡을 때 감성돔이요? 새벽 5시에부터 던져서 다음날 이제 저녁 있죠? 8시까지 던졌습니다. 아, 그 체력이 되나요? 네, 아, 체력 되죠. 왜냐면 와. 맨날 던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와, 진짜 신기하다. 네.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봅시다. 와, 보이시죠? 어, 저기 뭐 잡혔네요. 많이 잡혔네요. 와, 저기 뭐예요? 망둥어예요? 아, 천천히 땡기니까 망둥어가 엄청 나와요. 아, 망둥. 이렇게 해야지 멀리 던질 때 돼요. 아. 멀리 던질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멀리 던질 때. 자, 볼게요, 여러분. 우와, 우와, 저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우화가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 와 이거 귀한 거 나왔네. 피트병 하나 잡아갖고 왔네요. 귀한 거 나왔어요. 네, 물이 꽉 차 있네요. 또 물일까요? 오줌 아니겠죠? 이게 물이 꽉 차다 있죠 이게? 아, 와 이거 웃기다 이거. 열고 닫았네. 다시 우선 이따가 가져갈게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쏘기 100마리에서 200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 계속 이 투망으로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 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개나 이런 어패류들한테도 살짝은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충남의 뭐 대천이라든지 인천의 선재도라든지 뭐 2011년 말경에 대량 폐사를 하는 적이 있었대요. 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있는 플라코톤을 이제 걸러서 먹기도 하지만 이제 뻘에 있는 유기물을 걸러서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먹이 경쟁에서 좀 밀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뻘이 먹을 게 항상 많은데 조금 의심스럽지만 무튼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쏙이 대량으로 여기서 발생 해서 대량으로 보인다는 그 이상현상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속이 딱 사라졌죠. 와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일반인분들은 지치는데 진짜 계속 던지시네요. 와 계속 던집니다. 우리는 이게 또 재밌고 운동이 돼요. 운동이요? 와 시원시원합니다. 또 힘이 또 무지하게 필요해요. 던지고 싶어도 안 날아가요 일반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네. 근데 보면요 실제로 보면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 야구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오 여러분 멋있죠. 이게 바로 투망의 매력입니다. 이게 던질 때마다 약간 낚시 또는 족대지라는 것처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하면서 이게 땡기는 그런 재미거든요. 어두침침한 이곳에서 뭐가 나올지. 지금 단골 손님은 망둑, 숭어, 밀치, 망둑어, 박하지. 다른 어종이 안 나오네. 투망둥어네요. 조금 진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네. 자료와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셔서 충분히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와 진짜 오와 와. 친구야 미안해 들어가. 아야야야가